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추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되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추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추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추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추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추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추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추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추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추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